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호남 선거는 이미 끝났다. 제가 왜 호남 선거는 이미 끝났다라는 이 작은 명제를 달았냐면, 호남 선거가 끝난 게 아니라 민주당 경선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선거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호남은 어디보다도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굉장한 그 투표율이 강한 지역인데,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좀 색다른 분석을 해줄게요. 호남의 권리당원이 많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치? 잘 생각해보세요. 호남은 왜타 지역에 비해서 민주당의 권리당원 분포가 많을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인구 대비 너무 많잖아. 경기도 1100만보다 훨씬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호남이 많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동안 민주당의 호남은 조직 선거를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짜 당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그냥 페이퍼 당원들을 무지하게 권리당원 숫자만 놓고 그러다 보니까 20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기도가 11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호남이 어떻게 20만 명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나간 동교동계, 그쵸? 동교동계 호남 그 기득권 세력들이 안철수와 함께 나가면서 그 당원들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당원들은 자기가 민주당 가입됐는지도 모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령 당원들의 권리당원 표가 많은 거예요. 정확한 분석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투표율이 제가 보면 50%를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10만 명 정도가 투표하는 게 맞죠? 인구 대비 엄청난 투표죠.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들 민주당이 여러분들 호남 사시는 분들 다 알고 있죠? 아, 어디 누구 하면 이름만 되면 그 사람이 사람 모아오고, 자기가 민주당 권리당원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진짜 투표할 만한 사람은 다 했어요. 10만 명 중에, 20만 명 중에 지금 한 50%가 나온다 그러면 10만 명이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투표를 정말로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시고 이번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열망하고 있는 호남 시민들은, 투표할 사람들은 다한 거죠. 여태까지 자기가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투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 허스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지금 이 페이퍼 유령 당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투표율이 호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 호남 인구 지금 그 경기 몇 명이요? 지금 광주 전남 해서 한 300만 되나요? 그쵸? 한 300만 될 거예요. 근데 경기도는 1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민주당은 호남에서 이겨야지 대세론이 굳혀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주민번호 막 해갖고 막 박스로 당원 가입 막 하고 온라인하고 엄청난 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왜 호남의 지지율이 떨어지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호남은 유령 당원들이 그동안 이 호남이 너무 경선이 과열되고 그래서 무리하게 그 유령 당원들, 페이퍼 당원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온라인 당원들의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지사가 아마 호남에서 50%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그리고 이낙연이 한 40%대 정도 나올 것 같고, 저는 추미애 후보가 몇 프로를 얻을 것이냐를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추미애 후보가 맥스 7%, 미니멈 5%. 조금 아쉽지만,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추미애, 이세 명을 합치면 거의 98%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끝났어요. 50%는 넘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님이 좋고 하지만
워낙 대장동으로 이낙연 측이나 언론에서 뭐 호남이 뒤집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추미애에 가 있지만 머리는 이재명을 찍는 투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이낙연이 이재명을 역전시켰다 이런 기사들이 결국은 머리 마음은 추미애에 가 있지만 이낙연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표가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10만 표가 투표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많은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표 중에 투표율이 만약에 70%면 14만 표 중에서 자기가 정말 많은 투표를 해야만 지금 벌어져 있는 격차를 만회할 수 있는데, 투표율이 떨어지는 자체가 이낙연한테는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격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낙연이 뭐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낙연 표가 많겠습니까? 이재명 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호남의 선거는 이미 끝났고,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선거 분석 저 잘해요.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기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70%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같이 50% 투표율이 아닌 70% 투표율이 나왔을 때 한 41%만 얻어도 그냥 과반 이상은 유지를 하는데, 10만 명이 투표를 해갖고 5만 표로 가져가게 되면요,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요, 호남 다음에 이낙연이 유리한 지역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남 다음에 이낙연이 유리한 지역이라도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부울경에서 이낙연이 유리합니까? 이재명이 유리합니까? 경기도에서 이낙연이 유리합니까? 이재명이 유리합니까? 서울에서 이낙연이 유리합니까? 이재명이 유리합니까?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자, 저를 믿고 그냥 선거는 끝났어요, 이미. 그 어디도 이낙연이 유리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뭐 3차 경선인단, 제가 오늘 변파리 떡밀피페 변파리의 어떤 SNS 글을 보고 참 웃겼어요. 어떤 아주 구구절절하게 정신승리 대단하더라고요, 똥파리가. 뭐라고 글을 썼냐, 충남 그 경선을 보고 1차 슈퍼이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다짐했다. 3차 지금 이렇게 좌절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경선인단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해야 된다. 그러면서 3차 경선인단이 30만이다. 그 3차 경선인단 중에서 25만 표는 이낙연일 것이다. 정신승리 대단하죠. 니들 똥파리 2,000명이 활약을 해갖고 여기저기서 영업을 해갖고 한 명씩 데리고 와갖고 선거인단 가입시켜봐야 4,000명이지. 이낙연이 블랙리스트로 돌린 이 민주진영의 스피커 287만, 물론 공통점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거느린 스피커들이 3차 선거인단 가입하세요 라고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똥파리 2,000명이 사방으로 뜨면서 선거인단 가입하세요, 이게 빠르겠습니까? 한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선거 끝났어요. 여기도 맛이 갔구나, 막 간 지 오래야 이 새끼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 선거는 끝난 지가 오래고, 이낙연이 이길 확률은 단 0.00001%도 없어요. 아시겠죠? 오히려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을 얼마나 따라잡을 것이냐. 뭐 방심은 금물, 뭐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방심해도 돼. 방심해도 돼. 정치는 방심이라는 게 없어. 정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투표를 하는 거지 내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지 않아. 방심이라는 말은 후보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지지자들은 방심을 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기 때문에 이겨도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싶은 게 시청자의 마음이고, 이 사람이 이기니까 저쪽 찍어야지 하는 절대 지지자들은 없어. 내가 선거판을 오랫동안 봐도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도 그 후보 한 표 더 주지, 이 사람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덜 좋아하는 사람 찍는 사람 없어.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응? 진짜라니까. 절대 정치는 차선택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후보, 내가 싫어하는 후보 둘 중에 하나예요. 응? 그래서 호남 선거가 이미 끝났고요. 지지율은 이재명 지사가 50% 이상 나올 거로 저는 보고요. 제 바람이 아니라 그건 그럴 수밖에 없고, 투표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태까지 호남 중심의 정당이라고 민주당의 유령 당원이 많았던 게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호남의 권리당원이나 전국의 권리당원도 재정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걱정이다라고, 내일 뭐 흥미롭죠.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인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내일 호남 경선 제가 직접 뛰어가서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 반응 인터뷰, 그래서 낮 1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호남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서 천막을 치고 내일 1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고, 안에 화면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있을 전북 선거도 제가 1시부터 중계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생동감 있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니까 딴 데서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 호남 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싸우는 게 싫어. 싸우는 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누가 되면 되든지 호남인들은 그냥 민주당 찍을란다, 아우 싸우는 꼬라지 배기 싫단다 그러면서 투표를 좀 왜면, 그러니까 네거티브 선거가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요 투표율이 떨어져요. 그런 면도 있어요. 작지만 네거티브 선거가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정치에 있어서 투표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도 얘기해 줄게요. 세 번째 원인이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저기서 뭐 이낙연 투표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호남의 유권자들, 제가 좀 이렇게 저도 나름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좀 해보거든요. 호남 분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말하면 뭐 한다냐, 그 이재명 아니면 그 누구를 찍는다냐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나는 이거 싸우는 거 딱 꼴보기 싫어갖고, 아따 그 뭐라고 그 윤석열이 그 썩을 놈은 안 때리고 왜 지네끼리 지지고 벗고 싸운다냐 이래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에 누구 지지하냐고 하면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제 말 맞죠? 그냥 당연히 이재명을 속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아따 몰라요 이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샤이 굳이 이낙연이나 이재명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굳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이번 투표로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판세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당연히 이재명인데 굳이 뭘 이낙연이 이재명 묻는 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굳이 뭐 아따 나는 관심 없어 그래 잃어버리고 투표할 때는 정확히 하고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 요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호남 선거 이미 끝났다, 대선 경선 끝났다 이제 이해하시죠? 내일도 이재명 지사가 이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남은 선거 부울경 제주 이낙연이 무슨 표가 있습니까? 거기 안 그래요? 부울경에 이낙연이 무슨 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오면 원사이드 하죠. 서울 촛불 시민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초항쟁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민들의 중심은 서울과 경기도였어요.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셨지만 검찰개혁 촛불집회 그리고 조국수호를 외친 사람들이 가장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런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겠습니까? 이낙연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서울 경기 돌 때 추미애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서울 경기 여러분들 서초 집회에 한 100만 명 이상이 계속 올라오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최대 10만 명 잡아도 나머지 90만 명은 수도권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민주당에서 개혁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낙연을 지지할까요? 아니죠. 누가 봐도 서초광장에 여운이 있고 그분들은 개혁적인 분들이었거든요. 당연히 추미애 아니면 이재명을 지지하죠. 이낙연에게 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신승리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똥파리들 화이팅! 똥파리들 끝까지 화이팅! 당멜 필페! 네, 오늘의 호남 선거는 이미 끝났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도 끝났다. 우리의 관건은 추미애가 이낙연을 얼마나 막 빨리 따라잡을 수 있냐, 그거를 보는 게 오히려 이 선거에 재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을 추월하거나 꺾을 일은 전혀 없고 뭐 결선으로 가냐 아냐 이것도 관심사가 아니고요. 이 추미애가 이낙연을 잡냐 못 잡냐 그게 관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